우와, 이 먼지. 저렇게 칼을 휘두르면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페르시아의 어느 마을에 알리바바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알리바바는 나무를 해서 내다 팔려고 산에 갔다가 동굴 앞에서 무서운 도둑들을 보게 됐어요. 열려라 참깨! 도둑이 두목이 외치자 동굴의 바위문이 덜커덩 열렸어요. 얘들아! 보물을 집어넣어라! 도둑들은 동굴 속에 보물을 집어넣고는 말을 타고 떠났어요. 동굴 문을 닫을 때 역시 닫혀라 참깨! 하고 주문을 외웠죠. 도둑들이 가버린 후 알리바바는 동굴 앞에서 똑같이 외쳐봤어요. 어? 열려라 참깨! 동굴문이 열리자 알리바바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굴 안엔 눈부신 금은 보화와 보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답니다. 우와, 굉장한데! 알리바바는 자루에 금화를 가득 담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알리바바는 금화의 무게를 달아보기 위해 형 카심에게 저울을 빌렸어요. 카심은 알리바바가 저울을 무엇에 쓰려는지 궁금했어요. 가진 것도 없는 알리바바가 뭘 달아보려는 걸까? 저울 밑에 꿀을 발라놨으니 곧 알게 되겠지. 카심의 속셈을 모르는 알리바바는 저울로 금화를 달아봤어요. 금화 한 잎이 저울 바닥에 찰싹 붙어버렸지만 알리바바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저울 밑에 금화가 붙어있는 걸 본 카심은 알리바바에게 달려갔어요. 네 이놈! 저울에 달 만큼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느냐? 알리바바는 형에게 동굴과 주문 얘기를 자세히 해줬어요. 욕심 많은 카심은 낙타를 열 마리나 데리고 동굴로 찾아갔어요. 동굴에 들어온 카심은 신이 나서 보물을 자루에 가득 담았어요. 그런데 자루를 낙타에 싣고 나오려 할 때 동굴 문을 여는 주문이 생각나지 않는 거였어요. 뭐였지? 열려라 포리! 이것도 아니고 열려라 쌀! 열려라 완두콩! 카심은 온갖 곡식의 이름을 다 불러봤지만 동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보물에만 정신이 팔려있던 카심은 그만 동굴에 갇혀버리고 말았답니다. 얼마 후 도둑들이 동굴로 돌아왔어요. 도둑들은 어찌할 바 모르고 서 있는 카심을 보고는 얼마 전 금화를 가져간 사람이 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금화를 가져간 놈이 바로 너로구나! 금화가 없어진 것에 화가 나 있던 두목은 카심을 죽이고 말았어요. 다음 날, 카심을 찾으러 동굴로 온 알리바바는 죽은 카심을 보고는 몹시 슬퍼하며 시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잠시 후, 동굴로 돌아온 도둑들은 카심이 없어진 걸 알고 더욱 화가 났어요. 시체를 가져간 놈이 내 보물도 가져갔을 거다! 그놈을 찾아와라! 그날 밤, 부하 도둑 중 하나가 알리바바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도둑은 알리바바의 집 문에다가 표시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때 알리바바의 하녀인 마르자나가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런, 도둑들이 우리 주인님을 해치려나 봐. 영리한 마르자나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모든 문에 도둑이 표시한 것과 똑같은 표시를 해뒀어요. 다음 날 밤, 알리바바를 혼내주려던 도둑들은 온 동네 문에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고 몹시 당황했어요. 대체 어느 집이냐? 분명히 한 집에만 표시를 해뒀는데. 알리바바의 집을 찾지 못한 도둑들은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가야 했답니다. 다음 날, 도둑들은 마을 사람에게 물어서 알리바바의 집을 알아냈어요. 이번엔 두목이 기름장수인 채 하며 알리바바의 집으로 찾아갔죠. 난 기름장수요. 밤이 늦어서 그러는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어서 들어오세요. 당나귀는 뒤뜰에 있는 우리에 매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나귀들이 지고 온 기름 항아리 안에는 기름 대신 두목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마침 마르자나가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기름을 얻기 위해 기름장수가 싣고 온 항아리로 갔어요. 그때 항아리 안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두목님! 지금 나갈까요? 마르자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두목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말했어요. 아니다! 좀 더 기다려라! 재빨리 궁리를 하던 마르자나는 펄펄 끓는 물을 가져다가 항아리에 전부 들이부었어요. 도둑들은 꼼짝없이 죽고 말았답니다. 그 무렵, 알리바바는 두목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어요. 마르자나는 어떻게 하면 두목을 물리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이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양손에 칼을 들고 들어와 인사했어요. 손님께 칼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서 보여드리도록 해라. 마르자나는 멋진 칼춤을 추며 점점 두목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곤 두목의 가슴을 칼로 찔렀어요. 알리바바는 마르자나의 지혜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도둑들이 사라지자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알리바바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마르자나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왜 하필 열려라 참깨 그랬을까? 참깨 말고 다른 곡식도 많은데 말이야.